안녕하세요. 철원에 있는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정명숙입니다. 철원은 어제, 그제, 요즘에 계속 설이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강원도 쪽에 비 소식이 눈 소식으로 바뀔 정도로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. 서리가 한 두세 번 내리고 나서 여주 잎이나 어지간한 줄기들은 다 덩굴에 있는 줄기들은 다 이렇게 서리 맞고 다 얼어 죽었어요. 수산하고 바람 소리, 여주 낙엽 말라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그 여름 내땀 흘린 여주밭을 지금 거닐고 있는데, 이렇게 여주 뿌리에서 새순이 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네요. 와, 이 생명력에 저도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힘을 내봅니다. 올 여름 저와 함께 같이 지내준 여주. 다들 이제 겨울잠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새 희망을 꿈꾸면서 이렇게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는 이렇게 여주를 키우고 있어요. 오늘 새벽에 오늘 내일 아니 오늘 새벽이 아니죠. 내일 새벽에 강원도 지역에 눈이 온다고 올 수도 있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이 여주들은 그냥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철원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건지 아니면 추위를 잘 견뎌내는 건지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새순이 보면 여기 암꽃이 있어요. 이렇게 여기 암꽃이거든요. 이 암꽃이 꽃이 피면 다시 여주로 자랄 거예요. 와, 여기도 있고요. 추위 때문에 그 색깔이 연두색이진 않고 약간 아이보리, 연한 연두빛을 띠고 있어요.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. 여주야, 버틸 때까지 잘 버티고, 화이팅!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런지 모르겠다.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. 오늘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따뜻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, 자라목이 돼갖고, 덜덜 떨면서 보냈습니다.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하세요.